강화별상 이럴 때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코로나가 무섭죠. 예. 저도 무서워요. 코로나도 무섭고 건강도 무섭고 뭐 다 무서운 일만 있네. 왜냐면 또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또 IMF 여파라고 그래야 되잖아. 네. 제2의 IMF, 제3의 IMF. 지금 제일 큰 IMF 같아. 보이지 않는 IMF 같아. 그걸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면. 그렇죠. 점을 보면 대부분 막 그 코로나 지나가면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점을 보다 보니까 그 여파가 1년이라고 지금 1년이 좀 넘은 거죠? 그렇죠. 1년이 넘다 보니까 여파가 너무 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것도 아마 사장님한테 포함이 돼 있을 거야. 점을 네. 보다 보면 뭐 일단 알겠지만 사장님 올 사장님이 올해 들어와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올해 남았자 지금 뭐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이죠? 네.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 네. 근데 올해 사장님이 문서에 변동수가 있어라는 수야. 문서의 변동수. 네. 문서의 변동수가 뭔 줄 알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혼도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살던 사람하고 내가 평생 자식 낳고 살던 사람하고 네. 등을 돌려라는 수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와이프하고 등을 돌려라야 응? 네. 긴 것만 네. 근데 와이프하고 등을 돌리라는 수전인데 네. 와이프는 이미 도망가 있어요. 마음에서 멀리 사장으로부터 도망가 있어요. 와이프도 도망가 있고 자식도 도망가 있어요. 네. 멀리. 그러면 한 가장의 아버지잖아. 네. 그치 가장이고 참 사장님이 심정인 것 같아. 지금 사장님이 심정인 것 같아. 이 마음이 네. 참 비관이 들어. 네, 그렇죠. 참 내가 고생해서 이날 이때까지 고생해서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나이 먹고 뭐 그렇게 군다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게 보이지는 네. 않아. 우리가 그래도 50대 지나면 또 꺾어지는 나이잖아. 그렇죠. 그쵸? 50대 지나다 보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철학맞은지 모르겠네. 가슴속에 눈물도 날 것 같고 지금 남자지만 내가 또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장님 마음이야 이게. 내가 과연 놔두는 게 좋은 건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나. 나를 위해서는 붙잡고 있어야 돼. 분명히 사장님을 위해서. 뭔 말인 줄 알아? 예. 안 그러면 사장님이 진짜 다 놔버리면 속은 편안할 것 같지 지금. 근데 내가 또 다 놔버리면 지금도 내가 왕따를 당하는 입장인데 다 놔버리면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할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좀 이제 굳이 뭐 그렇게 뭐 잡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이제 놔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말한 거에 아마 맞을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그냥 사장님 마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이 조금만 사장님한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좀 하겠는데 네. 너무 냉정하게 너무 쌀발하게 딱 우리가 얼음 그 찬바람 난다 그러지 네. 너무 찬바람을 너무 풍겨버렸어 사장님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정말 내가 진짜 싫은가 보다 죽기보다 내가 싫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놔줘야 될까? 그런 마음을 먹은 거지 사장님이 아 나도 저 여자 싫어 나 저 여자 싫어서 난 놔줄래 그런 마음은 이만큼도 안 들어와 네. 내 가슴속에 그래 그게 내가 마음이 아프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응?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허전해서 어떻게 살라고 지금 내가 멀쩡하게 점 보는 것 같죠 지금 사장님하고 점을 보는데 이 창자가 떨려요 사장님은 멀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창자가 떨리는 것은 사장님 불안증이에요 지금 불안증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내가 그랬죠 뭐 와이프하고 문제도 그렇고 애들하고도 문제도 그래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 네. 솔직히 네. 애들이 이럴 때 힘들수록 아빠 어쩌고저쩌고 애교도 떨어지고 아빠 힘내세요 해야 되는데 왜 젊었을 때 사장님이 조금 집에 등한시 한 것도 있었나 봐 네 그렇죠 등한시 한 것을 지금 나이 드시니까
자꾸 사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자꾸 그걸 갖다가 곱씹어서 아버지한테 존재를 갖다가 언제 아버지였냐 딱 그 시기야. 어? 네. 딱 남만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응? 자신도 위해서 좀 사시고 가족 좀 위해서 사장님 산다고 살았어. 사장님 나름대로. 네. 그러나 사장님 40대 가족한테 그렇게 잘했지 않았어. 그렇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일가 불리고 하니까. 나는 전부는 야, 무녀로서 앉아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혼의 자체에서는 너무 안쓰럽고, 너 조금만 가족, 40대에 내가 가족이란 자체를 돌보고 살았더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 우리가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야 되지. 여기서 쓰면 나도 안 돼, 솔직히. 근데, 사모님의 말씀, 왈, 애들 말씀, 왈, 애들 말, 왈, 즉, 자업자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준 게 뭐 있어? 상처밖에 없어. 어? 당신이 언제 나한테 큰 돈 우리한테 돈 벌다가 우리 먹게 살게끔 해줬어?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대요. 응? 와이프가 사장님 대신에 한때 가장이 아닌 가장이 돼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애들을 몇 개 살렸답니다. 애 와이프 말이에요. 그게 지겹고 또 한 가지 사장님이 이렇게 집안에서 사장님 이제 가족을 말하는 거야. 이제 내 자식 와이프 떠나서 말을 하는데 형제들이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일명. 형제들을 되게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인가 봐.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솔직히 그렇잖아. 내 우리 집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장님은 우리 집도 생각했지만은 또 내 형제도 좀 걷어매겠나 봐. 그게 와이프가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 당신은 끝까지 나를 실망시켰네. 어? 끝까지 나를 기만시키네. 나도 손이 부르 터지도록 일을 했고, 집안에서. 애들 키우느라고, 당신이 애들 키울 때 얼마나 도와줬어. 이런 말을, 사모님도 엉망 아닌 엉망을 사장님한테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어? 그래서 사장님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서 이제 다가갈란 마음이, 그래, 너 나 이혼하면 하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여기에서는 한 번만 빌고 싶은 마음이라 그래야 되죠? 가족들한테. 앞으로 나 잘할 테니까, 그냥 자식 그대로, 내 자식이니까 자식들하고 행복한 밥 한 끼 먹는 거. 사장님 원하는 거 그거예요. 응? 마누라랑 사살되면서, 네 잘라니, 나 잘라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옛날에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장님한테는 많이 커요. 근데 올 수전에는 어쨌든 사장님이 수가 별로 좋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잠시 잠깐은 내가 봐도 지금은 떨어져 있게 보여. 같이 살지 보질 않아. 근데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 올해. 응? 그게 뭐 제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사업하면서 이제 치우쪽이나 사업도 이제 나왔고. 사장님이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네. 아까 내가 이 말을 했죠. 처음에 앉자마자 요즘엔 제2의 IMF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너무나도 무섭다, 코로나가. 근데 내가 사장님이 사업이 잘 됐으면, 네.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겠지. 그쵸? 처음에. 네. 그러나 사장님은 직원도 안 보여요. 네. 사장님 딱 달랑 하나 보여요. 사장님 한 번 보여요. 딱 한 번 보이는데, 옛날은 내가 그나마 그걸 뭐를 만들었는지, 뭐를 이렇게 뭐 조작을 했는지, 그걸 했는지 몰라나. 지금은 내가 그냥 마음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말을 하자면 내가 그리는 그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팔기한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그 마음 달래기야. 또 앞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구상이라 그래야 되지. 네. 구상만 있을 뿐이지. 네. 그게 구상이 없다가 누구한테 팔아넘기거나 팔아먹거나 그런 것은 없어졌다고. 사장님의 애초 시초는 사장님이 만들어놨는지를 몰라나 더 사장님보다 더 큰 거래처에서 다 잡아먹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사장님은 이제 꼬랑지네는 뭐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강아지. 네. 옛날에 내가 꼬랑지를 바짝 들고 있었어. 처음 시작했을 때나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알려지지 않고 내가 창업이랑 마찬가지래. 네. 그 일에
긴급한 대답하시라 했지. 예. 창업이랑 마찬가지인데 불과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싹 퍼져버린 거야. 예. 사장님이 하자마자. 그러고 나서부터 큰 덩어리면 뭐 중소기업, 대기업을 말하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그냥 시장판에 노가다밖에 안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또 올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어? 그냥 그 말이 좋아서 가게지. 그냥 문 닫고 그냥 퇴근하고 문 닫고 문 열고 출근하고 문 닫고 퇴근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응?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막 갈라서야 되나 그거죠. 예, 사장님이 빌어도 이미 사모님 마음은 네. 내가 아까 전에 빌어보기라도 해라. 그건 사장님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쓰러운 마음을 타서 이제. 뭐 자잘못을 뭐 이런다 내가 너무 못할 짓 많이 했잖아 솔직히 여기서 까지는 않겠지만 40대 그 무렵에 너무 사모님이 너무 힘이 들었었대 애들도 힘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생활을 많이 했었나 봐 여기서 가정을 지키기에는 사모님이 이만큼이라도 사장님한테 미련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미련, 연민이라도 있어야 되거든? 네. 연민도 없대. 미련도 없대. 네. 어떤 사람은 미련은 없어도 연민은 있거든? 연민 있는 사람은 억지로도 살게 된단 말이야. 어? 사장님 바람을 피웠든, 뭘 했든.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근데 연민도 없고, 미련도 없고, 당신 젊었을 때 할 짓 다 하고 살았대. 당신이야말로 사모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야. 당신은 젊었을 때 할 짓 다 하고 살았으니, 쭉 그렇게 살으래. 나는 당신 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쭉 그렇게 사시랍니다. 안쓰럽네요. 왜냐면 한 사람은 꼬랑기 내는 수행지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악품은 늑대가 돼 있고 사모님을 내가 늑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살라고 억척스럽게 노력했던 사람이지. 근데 딱 한때 또 사장님이 돈 벌어줄 때는 내 남편이었어. 어? 그러나 지금 돈도 못 벌어. 이제 내 남편도 아니야. 어? 자식도 멀리 떠났어. 와이프도 마음 멀리 떠났어. 지금 사장님 마음만 정리하면 돼. 사장님은 정리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어. 아니, 솔직히 정리 못했어. 하루도 가슴에서 몇 번을 내 자신을 물어봐. 도장 찍자. 아니, 못 찍겠다. 찍자, 못 찍겠다. 찍자, 못 찍겠다. 혼자야만의 머릿속으로 싸운단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물린 거야. 사업은 사업대로 안 돼. 또 가정은 가정도로, 가정이라도 또 편하면 내가 조금 그래 좀 쉬어서 하겠지만 가정은 가정도로. 근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서 애틋해요. 지금 사장님 마음에서. 근데 자식들이 안 봐주니 혼자 떠돌아다니는 철새처럼 마음이 허전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는 게 그냥 내 사업도 재미가 없지만 뭐 사업이야 이런 얼마든지 또 다시 내 운 따라 이런 날라마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가정이 이래버리니까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네.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 네. 그리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 마음속은 딴 마음은 여기가 있는데 머리는 저기가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러니 오늘 사장님이 참 무척 안쓰럽네요. 일단 뭐 나름대로 마음이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아니요 정리가 안 돼요. 이 가슴이 너무 불안해요. 사장님을 지금 느끼고 있으면 어디 앉을 곳도 없고 만약에 사장님이 집에 들어간다고 치자 편안하게 잠 못 자실 거예요. 못 주무실 거예요. 네, 그건 요즘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아니 술을 먹으면 자야 돼. 고라 떨어져야 돼.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술을 먹어도 먹는 순간만 술이지 네. 조금 한 시간 지나면 술이 더 오히려 깨. 네. 깨서 말똥말똥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 그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 응? 네, 마음 잘 잡으세요. 응? 아시겠죠? 물어볼 거 없어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오늘은 진짜 마음이 아프네. 그 사람이 뭐 젊었을 때 과거에 어떻게 했든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저도 전 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됐죠? 용사장님 거!